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염불리 염승화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또 있죠? 네. 요새 뭐 근데 좀 그 플랫폼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언택트 기업 중에 BBIG 중에 좀 부진한 게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 관련해서 좀 간단히 좀 뭐 뉴스도 나온 게 있어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게임 그 빅3라고 아시겠지만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던전 앤 파이터, 리니지, 네. 또 크로스파이어란 게임이 그 여태까지 지금 이제 IP를 통해서 매출이 나온 게 해리포터보다 더 벌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중국도 한국 이렇게 다 통합해서 매출을 좀 올린 건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타워즈 같은 것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이런 영화들보다 오히려 매출이 앞설 정도로 굉장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IP 같아요. 게임 회사를 그렇죠. 보실 때 이 회사가 진짜 검증된 IP를 가지고 있는지 그 IP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막대하게 벌 수 있는데 그리고 NC도 옛날에 MMORPG IP를 가지고 다 모바일로 하면서 네, 저렇게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모바일로 못해가지고 주가가 정말 좀 부진했었는데 그렇죠. 리니지가 이제 대박이 나고 네. 리니지 2M까지 또 계속해서 이제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뭐 이런 것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그 게임주 이렇게 항상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게임주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맞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방치해도 돼요, 그냥. 네. 어차피 아, 알아서 쑥쑥 큽니다. 아,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되는데. 네. 근데 게임주는 안 그래요. 이게 맞아. 왜냐면 신작 게임이 나오고 네. 기존의 게임을 잘하면은 유지는 하죠. 네. 기존 게임들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통신주예요, 그냥. 통신주 매년 그러니까 비유가 좀 그런데 통신주들 매년 똑같이 돈 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네.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 게 신작인데 맞아요. 그게 사실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신작 게임 스케줄만 그냥 제가 간단히만 정리는 해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보고서 진짜로. 찾아가지고 아, 역시 맥을 잘 잡으시네. 그러니까 4분기에 나올 만한 것들인데 보시면 뭐 웹젠이 네. 중국에 이제 이게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파노 텐센트가 유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웹젠의 전민기적 2가 이제 9월경에 중국 테스트를 받아서 네. 지금 아마 4분기경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뮤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뮤 그렇죠. IP. 네. 네, NC소프트는 아시겠지만 리니지 2M이 대만에 출시가 되고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4분기 아마 12월에 출시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일정이 또 연기되면 주가 부러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체크하시고 그다음 이제 공모주 청약 시작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4분기에 그 엘리온이란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예, 크래프톤에서 개발한 거죠. 예, 그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를 예. 만들었던 그 크래프톤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되게 대작이에요. 그래서 특히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도 이제 적어도 이런 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네, 그리고 펄어비스나 이런 컴투스는 조금 늦어졌어요. 내년으로. 예, 그래서 모멘텀이 좀 떨어집니다. 저게, 주가 안 가는 저게 이유가 게임사한테는 굉장히 악재예요. 예, 이게 네. 출시가 사실 컴투스 같은 것도 올해 4분기에 나오기로 했는데 서머너즈워. 저게 연기돼 버렸어요. 내년 상반기로. 그리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 이제 블레스 IP를 활용한 그 여신 폭풍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중국의 룽투 게임즈가 그 개발을 해서 이제 중국에 출시를 할 것 같은데 네오이즈도 어쨌든 중국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나오니까 네. 이런 일정들 다 체크하셔가지고 저런 기대감들이 있으면 사실 주가는 살아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일정에 뭔가 미스가 생기면 그건 절대 방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게임과 좀 인터넷 좀 그런 관점에서 네. 좀 다르게 좀 대응을 하시면. 아, 게임하는 저 젊은 친구들이나 저 아들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맞아요. 야, 그 아, 괜찮냐? 요즘 분위기 야, 어떠냐? 벌써 새로 나온 거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고 아빠, 아, 둘이다니까.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 그 되게 재밌는 게 맞아요. 그 게임주들도 예전에 NC소프트가 네. 리니지 2M 나왔을 때 네. 기대감이 높았는데 게임 출시하자마자 주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다시 올라간 게 게임 매출 순위가 확 튀어 오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흐름도 많이 나오니까 실제 데이터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전기차 데이터가 7월 달 발표가 됐는데 역시 뭐 예상하셨겠지만 스마트폰은 아직까지 역상장이고 전기차는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7월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한 3% 감소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역성장 폭은 점점 줍니다. 5월 달에 마이너스 30에서 점점 감소하니까 뭐 그건 긍정적이고 미국과 인도가 가장 좋아요. 미국과 인도는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 네. 기록했는데 안 좋은 쪽이 중국.
중국은 마이너스 11%나 감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한테 부품을 좀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스마트폰 부품사가 약한 그렇겠네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에요. 중국 좀 그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하면서 근데 애플 판매량은 29%나 증가를 했고 삼성은 5%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좀 차이는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도 6월보다는 좀 증가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관건은 화웨이가 9월 15일부터 제재 들어갈 텐데 네. 하반기 이제 4분기 들어가서 화웨이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그거를 삼성전자 애플이 정말 메꿀 건지 그런 데이터들도 앞으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데이터는 여전히 좋습니다. 미국은 좀 감소했지만 유럽이 8.9% 중국이 한 26% 성장했고요. 특히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왜 좋은지 데이터만 보면 나와요. 뭐냐면은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배터리 판매량이 171%나 증가를 했는데 경쟁사가 CATL이잖아요. 네. CATL은 14% 감소를 했어요. 아, 파나소닉은 25% 감소. 왜 그래요? 그 뭐 그것까지는 저도 확인 안 해봤어요. 아, 그만큼 LG화학 파나소닉은 잘, 파나소닉은 또 테슬라 매출 없어져 버리는 거고. 네, 근데 LG화학이 그만큼 이게 네. 많이 깔아놨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거래처가 LG화학이 진짜 짱짱이던데 네. 테슬라 사실 포함해서. 맞는 것 같아요. LG화학이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전기차 시장 개화도 안 했는데 막 투자 혼자 막 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네.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좀 기분이 안 좋았죠. 아. 이게 주가 자꾸 부러져 버리니까 네. 감가상각비 계속 떨어내야 되잖아요. 돈은 네네네. 못 버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결실을 얻는 것 같아요. 삼성 SDI도 어쨌든 142% 증가했고 어쨌든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LG화학이 97% 증가인데 CATL이 마이너스 26, 파나소닉이 31% 감소니까 네. 압도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국내 배터리 회사들의 뭐 주가 상승은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은 더 가겠네요. 그죠? 그죠. 뭐 지금 이 데이터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 강하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유럽이 지금 완전 열린 상태라 네. 모멘텀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LG화학 위협할 만한 회사는 아직까지 안 보이는 거죠? CATL밖에 CATL 없죠. 정도. 네. 그나마 규모 면에서는 CATL 같더라고요. 근데 기술력은 데이터 LG 보면, 네? 기술력은 LG화학이 더 앞서고. 그 아무래도 NCM이 더 앞선다고 하니까 네, 그 네. CATL은 인산철인가요? LFP 그 방식으로 하니까 그건 좀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네. 단가는 싼데 좀 품질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 보고 나서 예, 또 증권과 네. 체크할 것도 있으신데 일단 예. 시장부터 보고 네, 네,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우리가 40분 예, 일찍 전에 네.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갭 상승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강세로 좀 출발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 이게 인터넷이 좀 잠시만요. 삼성전자가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강보합이군요. 플러스 네. 200원 나와서 어제 네. 삼성전자 매물도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빠져서 굉장히 아, 코스닥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강세 출발. 그 코스피 쪽에서 일단 시가총이 좀 상위 기업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 이 인터넷이 좀 느린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접속이 잘 안 돼. 네. 태블릿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저희가 사드리겠습니다. 아예 탭은 괜찮은데 네. 그 이 와이파이로 잡다 보니까 아, 예. 아예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0.7%, 하이닉스가 1%. 일단 어제 사실 그 MSCI 뭐 리밸런싱 뭐 네. 그런 얘기들 나와가지고 어제 마지막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 반영은 되는데 이제 어제 다 종가까지 그냥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현대차, 카카오 일단 출발은 다 코스피 쪽은 어제 좀 급락했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출발들은 다 현대차가 양호하게. 드디어 18만 원 넘어서네요. 예, 현대차 정말 요새 주가 재평가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박종대 부장님이신가요? 네. 네. 오늘 아무튼 유통주 좋네요. GS리테일 2%, 이마트도 한 3% 정도. 예. 이마트. 예, 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효과인가? 예. 유통주 좋고 네. 그다음에 제일기획도 요새 좀 약간 주가는 좀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오늘 좀 공개될 텐데 네. 기대감인지 몰라도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뉴스 오늘 좀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 방탄소년단이 BTS가 빌보드 1위 빌보드 싱글 1위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감이 안 오는데 그 김프로님은 그게 뭐 어떤 의미예요? 그 미국에 사셨으니까. 아니 뭐 미국에 사신데 저 아, 미국에서 기업이 들었어요. 아니, 예전에 제가 앨범 200 1등 한 건 봤는데 맞아요. 싱글 1등은 뭐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게 그러네. 저거죠. 사실 예전에 60년대 비틀스가 이제 그 미국에 상륙했을 때
싱글 1등 하면서 그 예. 그런 분위기. 네.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진짜. 엄청난 강남, 거죠. 예전에 강남 스타일이 2위까지 한 걸로 제 기억하는데. 아, 그 강남 스타일하고는 이거 네, 다른 얘기예요, 이거. 네. 근데 어쨌든 네. 넷마블, 다른... 뭐 DPC 이런 관련 기업들이. 아, 강남 스타일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스타일. 네. 그건 약간 좀 B급 정서로 이제 이렇게. 그렇지. 아, 그건 약간 이벤트. 이건 이제 정통으로 지금 BTS는 가고 그럼.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쪽 관련주가 좀 센 것 같습니다. 뭐 빅히텐트 네. 뭐 상장일 수도 있으니까. 아, 네. 그리고 오늘 수급은 일단 중요한 게 어제 외국인들이 정말 장 막판까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말이 좀 그렇지만 그냥 두들겨 패버렸잖아요. 시장을 그냥 그러니까. 끝까지 1조 6천억이면 그 여기 제가 데이터 찾아보니까 네. 2010년도에 그때 제일 많이 팔았던 게 그 도이치 쇼크 아세요? 옵션 쇼크 나가지고 2010년도 옵션 만기일날 그날 종가에 밀어버려가지고 네. 그때 아마 1조 3천 정도 처벌 받았죠. 팔았어요. 네. 아, 처벌을 받았어요? 네, 처벌 받았죠. 네, 처벌 받았어요. 네. 그때 이후로 지금 어제가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조 6천억 팔았으니까. 근데 네. 오늘 일단 다행히 외국인은 4억 파니까 일단 아직은 좀 다행이고 제가 어제 좀 일시적으로 좀 봤던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 MSCI 뭐 리밸런싱이나 봤던 이유가 우리나라 펀더멘털 문제면 코스닥도 다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은 또 천억 이상 샀어요. 그러니까요.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첫째 리밸런싱에 관련된 네. 매물이었다는 네. 뜻이죠. 네. 그러니까 안 좋으면 다 팔았어야 되거든요, 사실. 전체 주식을. 근데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 많이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회성은 아닌가 싶은데 뭐 네. 그거는 일단 오후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일단 그 섹터 쪽에서는 음원주들 아무래도 그 이게 뭐 BTS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음원 관련주가 좀 강한 편이고 YG엔터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오늘 BTS 효과로 뭐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순풍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MLCC 쪽도 좀 괜찮고요. 근데 그렇게 삼성전기가 오르는 건 아닌데 삼화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창투사도 오늘 리더스 기술투자,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데 뭐 어떤 한업 특정적인 섹터가 아주 뭐 강하다 그런 거는 오늘은 좀 눈에 띄진 않는 것 같고요. 약한 섹터는 아무래도 어제 미국에서 좀 항공주들이 좀 빠져서 그런지 오늘 항공 섹터가 좀 약하고 특히 제주항공이 9%나 주가 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아 9%나 빠져요? 예, 9% 좀 빠지고 있고 어제 강했던 게 수산하고 육개주죠. 이게 뭐 닭고기도 그렇고 아니면 뭐 수산주도 그렇고 어제 갑자기 뭐 신선식품 뭐 쇼티지 났다 뭐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오전장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뭐 체리브로나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좀 약세를 보이는 게 네.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 좀 충격에서는 벗어나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게 계속 오후까지 연결될지는 일단 오늘까지는 한번 무조건 꼭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 잡아가는지 네. 장중에 계속 파는지 한번 그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일정 소개를 좀 안 해드렸는데 일정부터 좀 소개 간단히 해드리고 오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그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청약이잖아요. 네. 대부분 아마 내일들 하실 것 같은데.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오늘 이게 저도 이게 찾아보다가 좀 알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그 회사가 아니 오늘 그 공모주 청약을 해요. 예, 예. 어제부터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카카오 게임즈한테 지금 묻혀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도 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 회사 자체는 화장품 그 CRO 그러니까 화장품도 이게 출시하기 전에 임상을 하거든요. 사람 몸에 발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런 걸 해줘서 화장품 회사에 그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예요. 아, 트러블이 있나 없나.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주요 고객사가 뭐 아모레나 LG생활건강, 뭐 로레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고객사들을 좀 확보하고 있고 그 최대 주주가 그 대봉 LS라는 화장품 이제 원료. 아 그렇죠. 네. 그 제주도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이게 재밌는 게 미래에셋 대우가 이게 청약 주관사인데 네. 그 원래 환불일자가 이틀 후잖아요. 네.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그 당겼더라고요. 내일로. 그러니까 보통 카카오 게임즈가 너무 이게 막강하다 보니까 네. 미래에셋 대우 측에서 그 기사 찾아보니까 아, 흥행을 위해서 수요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청약이 마감일인데 오늘 청약을 하시면 내일 환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카카오 게임즈까지 들어갈 수. 근데 원래 이제 정상적이면 목요일날 환불인데 이걸 당겨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조금 미래에셋에서 수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하루 돈을 묶어놓으면 하루치 이자는 네. 미래에셋 거거든. 청약 증거금. 근데 네. 많이 묶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는 그냥 포기하고 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뭐 그 수요 예측도 사실 카카오 다음으로 2등이에요. 수요 예측 결과가 카카오 역대 1위, PNK가 지금 1372대 1위니까 2등입니다, 사실은. 아, 근데 상장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진짜 그거는 진짜 네. 발품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유통 물량도 26%, 25%, 그러니까. 6% 그 정도니까 네. 뭐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카카오 게임즈하고 한번 비교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11시부터 갤럭시 Z 폴드 2 온라인 언팩 행사 열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방금 뉴스 아까 나왔는데 정기국회가 이제 개회하는데 예산안이 발표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555조 그 8.5% 정도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그린 뉴딜 이런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이거 아마 10월 24일 날 국감이 종료가 돼요. 네. 그 후로 예산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심사에서 또 잘못되면 뭐 감소하거나 이러면 또 모멘텀이 꺾일 수 있으니까 사실 10월 중순 이후로는 요 어쨌든 예산안이 잘 통과되는지 그것도 좀 체크하시면 어제 저녁 때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 중에 9월 3일 날로 나오던데요. 뉴딜 그 정부 대책 네.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거기에 금융권 수장들도 5대 금융지주 회장들도 참석한다 이런 걸 보니까 아마 뉴딜 펀드 같은 것들 네, 펀드. 거기서 동료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더군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예산이 잡혀야 하는 거니까 네. 이 뉴스들 좀 잘 체크하시면서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알찬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네. 디테일도 있으시고. 아, 이게 아니 사실은 이렇게 네. 좀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너무 관종인가 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네. 네. 그리고 제가 아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이재만 연구원님 네네네. 아시죠? 예, 그분이 네. 이제 추격자라는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네. 제목부터 좀 그렇긴 한 추격자라는 제목이. 예. 네. 근데 아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제가 좀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95년 이후로 코스피가 다섯 번의 위기가 있었대요. 네. 그때 이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반등기 그러니까 그 후에 지수가 다 급등을 했는데 반등 기간의 평균이 한 적어도 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8개월 정도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대부분 그 평균을 내봤더니 이전 고점 대비해서 97% 정도는 다 회복을 했대요. 사실상. 그래서 과거 경험을 적용해보면 연내 고점이, 그러니까 옛날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면 10월 중에 아마 고점이 형성될 수 있고 그 고점은 2540. 우리나라 최고치가 2600점 넘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네. 네. 2017년도인가요? 네. 이제 그때로 대입하면 평균 97% 해보면 2540까지는 좀 갈 수 있다. 이건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과거 네. 평균 그런 좀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고가를 내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고점을 뚫어버리는 예.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반드시 증가를 해야 된다. 기업들의 이익이. 그걸 보면 사실은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기업 이익은 사실 올해 좋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년도인데 이분께서는 내년 2분기 증가율이 아마 정점을 형성할 것 같다. 그럼 그때쯤에 올해 2분기 안 좋았으니까. 예, 올해는 어차피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익 기준으로 보면 내년 2분기에 좀 그 신고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 이 2021년도 영업이익 추정치 178억 원을 적용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코스피 PER 상단이 예전에 보면 10.5배가 상단이었대요. 네. 그거 적용하면 내년에 2800까지는 가능하다. 네. 수치상으로 보면. 이재만 의원을 소환을 해야 되겠다. 네, 부르셔도 좀, 네. 좀 내용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지금 가장 좀 흥미로운 게 시총 2위 다툼이잖아요. 네. 하이닉스. 그다음 네이버, LG와 네. 약간 삼성바이오 좀 약간 밀린 것 같은데. 쳐지고 있고. 예. 이게 서로 이제 치고 봤는데 새로운 시총 2위 종목이 나오는 순간에는 반드시 코스피가 신고가가 났을 때요. 되게 흥미로운 게 다시 한 번만요. 새로운 시총 2위 종목이 나와서 네. 시장을 주도해 버리면 그 당시에 코스피는 고점을 뚫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가를. 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2위 다툼 중에 어떤 강력한 네. 한계가 나와 버리면 예. 아. 그러니까 2007년도에 기억하시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력이 2등이었는데 포스코가 네. 2등으로 올라섰어요. 네. 그때 코스피 2000 뚫어버렸잖아요. 신고가 났고. 그러니까 중국 특수가 있었죠. 네. 그때. 2011년도 그 차화정 장세 때 포스코를 현대차가 이기면서 그렇죠. 다시 고점 뚫었고 2017년도 지수 2600 갈 때 하이닉스가 현대차 이겨버렸고 네. 그러면서 코스피 신고가 맞아요. 반도체로. 그걸 대입을 해보면 아, 이게 좀 하이닉스 주주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돌려 생각하면 네. 뭐 같이 가길 저는 좀 바라긴 하는데 네. 어쨌든 LG화학이든 뭐 그게 네이버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총 2위 종목이 만약에 탄생을 하면 그때 2600이죠. 2600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쪽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분께서 쓴 거는 LG화학이 2총이 되는 게 시장 파급력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하고 뭐 삼성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밸류 체인이 이렇게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렇지. 아, 이게 파급 효과가 없어요. 없는데 LG화학은 밑단에 밸류 체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고용 효과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2등이 됐을 때는 그 시장 전체 레벨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세계 1위니까 세계 1위. 네, 맞습니다. 세계 1위가 국내 시총 2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주목하시는 게 시총 12 기업 내에서는. LG화학, 현대차, 삼성전자가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야 전체 시장을 이끌면서 지수를 레벨업할 수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건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온도가. 근데 대충 그렇게 분위기가 잡히는데 지금 네. 현대차도 지금 18만 원 육박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LG화학이 일단 2등이고 네. 삼성전자 힘 좀 내시죠. 삼성전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 좀 괜찮은 그러니까 데이터로 확실히 적어주신 거라서 네네네.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누가 2등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워. 근데 2등으로 일단 안착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거기서 추가로 20%는 더 갔다고 합니다. 어? 데이터상. 어? 2등이 안착을 하면. 그러니까 지수가 또 신고를 냈겠지. 네, 그죠? 그런 데이터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지수 그래도 다행이네요. 코스피가 좀 올라옵니다. 어제 사실 좀 걱정스러웠어요. 네. 그죠? 너무 많이 매물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도 사실 많이 안 팔아요. 75억 팔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별로 안 가는데 코스피가 16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네. 아, 일단 그러네요.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대형주 좀 분위기로 일단은 가고 있다. 오전장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삼성전자 그래도 1% 초반에 네. 1%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해 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내일부터는 저희가 진짜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해갖고 우리 염차장님 네.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염차장님 근데 늦어도 네. 뭐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좀 느슨해지잖아요. 염차장님 저 ETF 뭐 무슨 저 하신다면서요 방송? 네, 아 그 저희 회사에서 계약을 맺은 데가 있어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방송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자 염차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소식 많이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